21번 갈게요. 가이드라인 서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붕당 정치의 정기 과정. 사림에서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고 가, 남인, 그리고 노론, 소론으로 갈라졌대요. 가는 북인이죠. 1번 기사왕국을 집권했다. 2번 광해군대 전국을 주도했다. 3번 위훈작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했다. 이건 훈구 세력이고요. 4번 자위대비 복상기간에 대해 3년설을 주장했다. 이때 3년설을 주장한 건 남인이고요. 북인은 인조반정 때 숙청되어. 북인은 인조반정 때 완전히 숙청돼.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얘네는 노론이에요. 송시열 중심은 노론. 그러니까 그 인현왕후를 편들었던 쪽이 노론이에요. 인현왕후하고 그 영조를 편들었던 쪽이 노론이야. 그리고 아 배고픈데. 참고로 이 북인은요. 그 원래 전국을 임진왜란이 끝나고 북인이 정계를 장악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남인은 이제 좀 전쟁을 좀 평화적으로 끝내기를 좀 주장을 했었어요. 남인 쪽은 그 서해 류성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해 류성룡, 한음 이덕형 등이 중심이 된 쪽이 남인이었고. 이양복 등이 북인이었어요. 이양복은 북인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유성룡은 삭탈관직돼요. 영의정 유성룡 삭탈관직되고 그 당시 좌의정이었던 이덕형도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북인이 이제 정권을 잡아요. 북인이 의병장을 좀 대체로 많이 그 배출했거든요. 의병장들을 많이 배출하는 세력이 북인이고, 그 도원수 권율 있잖아요. 권율도 북인이야. 권율도 북인이고, 그 권율의 사위가 이양복이에요. 그리고 권율의 아버지는 권철이야. 그 아버지 권철도 영의정을 지낸 집, 그러니까 명문 집안이지. 근데 이제 광해군은요, 이제 소북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인이 왜또 소북 대북으로 갈라졌냐면 대북은 세자였던 광해군을 지지를 했고 소북은 이제 임모광후가 뒤늦게 책봉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아요. 영창대군을 낳아.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적자인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소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양복은 소북 쪽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광해군이 즉위하고 이양복은 이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됐다가 죽어요. 유배돼서 죽어. 참 불쌍한 결말이죠. 근데 그래서 소북은 이제 영창대군이 제거될 때 거의 완전히 축출돼요. 그래서 대북파 정인홍 이이첨 등을 중심으로 한그 대북파들은 원래는 유배를 갔다가 광해군 즉위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대북파들은 인조반정 때 축출돼. 22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비석은 가가 붕당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성균관 입구 세웠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두루 사기에 편벽되지 않으면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하여 두루 사기지 않으면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22번의 정답은 1번. 영조대왕이 직접 글을 써서 비를 세우겠어요. 탕평비죠. 영조시대 때 1번 민생안정을 위해 균역법이 실시가 됐어요. 그 군역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균역법이었고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조에 설치했다. 이거는 조선 세종시대. 조선의 기본 법적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완성은 조선 예종대예요. 초기에 문신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재교육했다.
맞아요. 관리 재교육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재교육하다 보니까 그 초급 관리들 중에 나중에 그 위로 더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 진짜 식료문과 뭐 이런 거 있어요. 대과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급제를 한그또 관리들이 있어요. 5번 왕실의 위험을 되찾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고종시대 흥선대원군. 자, 2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간 용으로 오는 것은 비국, 주사라고도 불렸다. 용어예요. 삼포예란이 계기가 되어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을묘외변으로 상설 기구화 됐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흥선대원군 때그 기능은 의정부와 삼군부로 나뉘어 이관되었다. 정답은 1번 비변사예요. 2번 사원부는요, 지금의 대법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의 대법원은 사원부이고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사원부야. 그리고 승정원. 승정원은 지금의 청와대로 보시면 돼요. 승정원은 지금의 청와대야. 그리고 4번. 의금부. 의금부는 그 관리들의 죄를 지은 관리들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민간인들은 지방의 그 관아 그 지방 그 수령들의 관가나 아니면 그 관찰사들의 감형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포도청에서 관할을 했고요. 관리들은 의금부에서 관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금부의 수장이 금부도사죠. 5번 홍문관. 홍문관은 왕실의 교육을 담당했어요. 왕실 교육. 그래서 경연은 왕과 학문을 연구하는 왕과의 토론을 통해 학문을 공부하는 그쪽은 강연은 경연, 그리고 세자나 다른 왕자들이 공부한 쪽은 서연. 24번 갈게요. 다음 특별전에서 볼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조선 후기 도자기래요. 1번 청자 어룡형 주전자. 1번은 국보 61호였고, 2번 국보 68호 청자 상감 운항분 매병, 3번 국보 94호 청자 참외 모양병.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고려시대 청자예요. 4번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178호이고요. 5번 국보 263호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 24번 조선 후기를 했잖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왜냐면 이 도자기는요, 시대가 갈수록 그 문양의 화려함보다는 문양은 간소화되고 좀 실용적인 쪽으로 더 발달을 하게 돼요. 25번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은 이 지도는 김정호가 철종 12년에 제작했다. 개개해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역점을 뒀으며 이 산줄기가 이 백두대간이 된 거예요. 물줄기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인쇄한 지도를 이어붙이면 전체 크기가 대략 가로 3m, 세로 7m나 된다. 바로 이 지도를 다 이어붙인 게각 지명마다 그 목판을 다 일일이 새겼어요. 그 목판을 각 지역별로 그 새긴 다음에 그 지역별 새긴 그 목판을 다 이어서 붙인 게 대동여 지도예요. 청구도는 한 장에 다 끝났는데 좀더 상세하게 그려진 대동여지도. 1번 최초로 백린책을 사용했다. 2번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됐다. 3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번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 등이 담겨져 있다. 이거는 좀 다른 게 있고요. 5번 십리마다 농금을 표시하여 거리를 알수 있게 했다. 25번 정답은 5번이에요. 진짜 세밀하게 그려진 지도가 대동여지도예요.
이 대동여 지도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교통지도 각 지역별로 나눠져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26번 다음 안내 문의 댓글로 적재해야 되는 것은 조선의 군사기구, 조선시대에 설치된 군사기구장 선정하여 제출할 보고서, 죄송해요. 녹화 좀 끊고 갈게요.